전 세계가 반도체 공장 증설 및 설계 인력난이 가중되는 시점에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 대응이 늦었던 정부가 반도체 인재난 해결을 위해 4대 과학기술원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등 앞으로 5년간 5,000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네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며칠 전 국무위원들이 반도체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은 매년 약 1,60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에 불과하며 반대로 우리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대만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챙기는 것이 특징이며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과 국가, 글로벌 등 3단계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리더십 확보는 산업계에 부여하되 기업이 요구하는 질과 양을 갖춘 반도체 인재 공급 보장은 국가의 역할로 명시하고 대만 정부는 매년 1만 명의 신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6만 4천 명의 15%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매년 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파운드리, 팹리스 반도체 회사가 1만 5천 개가 창업되는 실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한 카이스트 외에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이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등 다른 세 곳에도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매년 100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며 또 4대 과기원에 반도체 대학원을 설치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매년 석 박사급 인력 300명가량을 추가 양성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계약학과는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운영 중이고 카이스트 등 4개 대학이 올해 신규 개설했습니다. 반도체 석 박사 인력은 4대 과기원에서 연간 220명가량 배출되고 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을 벌여 3,140명을 키운다는 목표로 정해서 지원합니다.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도 내놨습니다. 반도체 설계 공정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기업 소속 박사들을 교수로 채용하고 대학 연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산학이 뭉치면 가능하긴 해도 철밥통 교수가 쉽게 되면 산업계 기술자들이 유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은 지난달 반도체 바이오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SK그룹 역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5년간 247조 원을 투자하고 5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목표는 내놨지만 두 그룹사는 내부적으로 반도체 채용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일 것입니다. 세계 1위, 3위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 한국에서 반도체 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은 매년 약 1,600명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대학에서 배출되는 관련 전공 졸업생은 650명뿐으로 특히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석 박사급 인력은 그 중에서도 150여 명에 불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수 인재는 의대 등으로 가고 반도체 소자 개발이나 회로 설계 같은 전공은 아예 지원자가 드문 상황으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전자 재료 물리, 화학 전공자들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등 다른 업계에서도 경쟁적으로 채용해 산업 간 인재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요즘 이공계 학생들의 인기가 좋은 것 보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진공청 소개로 빨아들이듯 거의 연구실 단위로 집단 채용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뽑을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는 자구책으로 계약학과를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기업이 대학에 전액 비용을 대고 정원외로 필요한 인재를 위탁해 키우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에 참여한 반도체 계약학과는 총 7곳, 260명 규모로 기업이 비용을 대지 않으면 바로 운영이 멈추는 데다 대학들도 계약학과를 위해 따로 정식 교수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치중한 한국과 달리 대만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으며
대만 시가총액 1위 TSMC는 파운드리, 3위 미디어텍은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으로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꼽히는 신주과학단지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계 1위인 ASE를 비롯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10대 팹리스 기업 중 4곳이 대만 기업 미디어텍, 노바텍, 리얼텍, 하이맥스일 정도입니다. 반면에 한국엔 10위권 내 기업이 전무합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이공계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도체 삼국지 시대에 우리도 이제 기업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도 지원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